삼성이 쓸 수 있는 방어막이 세 개입니다. 첫째,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두 번째,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JY는 몰랐다. 세 번째, 그런 행위가 있고 JY가 알았다 치더라도 이게 죄냐?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라는 것도 뚫릴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마지막. 그럼 이 행위들이 죄야? 부당한 거 오케이. 우리가 욕먹는 거 오케이. 네. 근데 법적으로 죄야. 여기서 아마 승패가 갈릴 거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자,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앞서 우리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아들 이 휴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군 휴가 가지고 30분 얘기해본 것도 처음이네요. 어쨌든 얘기 충분히 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관련자 11명 결국 이 기소했습니다. 이야 이게 거의 2년 다 끌었네요. 1년 9개월 만인데 그렇죠. 좀 정리해 주시죠. 결국은 불법 승계입니다. 승계를 하기 위해서 조종하고 또 분식회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결국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이재용 네. 부회장을 비롯해서 뭐 법상으로는 자본시장법 옛날에 증권거래법인데 자본시장법상의 부정한 거래 시세 조종 또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위반 등등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네. 다만 검찰 수사 심의에서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거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다시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네. 검토를 한 끝에 기소가 맞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다.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이 사건은 승계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이제 받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혹시 혐의가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 뭐냐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신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네.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업무상. 그런데 네. 이제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요. 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주한테 예컨대 지금 삼성물산 주가 엄청 떨어져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주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까지 추가를 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거 김태 변호사 시간이 없네. 아니 시간 많이 있어요. 왜? 해요. 아, 휴가를 조용할게요. 이걸 네. 해야 되는데 저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야 된다. 네. 그걸 전제를 깔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그래서 네. 자본시장법 위반 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분식회계들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그거죠. 얘기하면 네. 핵심은 그게 이제 저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임이다까지 이렇게 된 건데 네. 제가 사실 그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오기 전에 읽어봤거든요. 제가 원래 보도자료에서 안 읽잖아요. 귀찮으니까. 다 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래서 영장이 기각됐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었지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잘했어. 아 그동안 되게 오래 수사해가지고 증거 다 확보했어. 네. 검찰 말 다 맞아. 네. 니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케이. 뭐 G 프로젝트 문건 다 오케이. 맞아. 근데 이게 죄가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포 이게 이제 영장 기각 사유거든요. 이게 죄가 돼 그럼 구속해요 그냥.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정도 구속 안 시켜. 나 이게 죄가 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주가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한 행위를 한 걸 쭉 쓰는데 그 검찰의 주장한 사실관계가 다 맞을 거예요. 증거로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그게 과연 죄가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 조작이 아니라 상장회사에서 회사 주가 방어 차원에서 주가 관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주가 관리고 법상에서 시장 조성행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시장 조성행위하고 주가 조정은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어요. 교도소 담벼락 건너 거죠. 애매해요. 네. 애매하죠. 근데 이건 아마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부정거래행위라기보다 상장회사에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주가 관리고 시장 조성 행위다. 아마 그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건지 아닌지가. 그래서 삼성을 쓸 수 있는 방어막이 세 개입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성을 지킬 때 막 앞에서도 맞고 해자에서도 맞고 막 물도 파고 막 그러잖아요. 첫째,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두 번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지용 부회장 내부에서 예전에 JY라고 불렀어요. 네. JY는 몰랐다. 세 번째 그런 행위가 있고 JY가 알았다 치더라도 이게 죄냐? 요거 세 개의 성을 쌀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런 행위가 없었다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무죄 주장할 땐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쉽지 않고 뚫릴 거고 무조건 뚫릴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제 녹취 파일인데 검찰 녹취 파일 있다고 합니다. SBS 단독 보도됐었고 근데 이제 삼성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그 녹취 다 틀었어.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검찰은 더 가질 수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는 것도 뚫릴 가능성은 높아요. 문제는 마지막. 그럼 이 행위들이 죄야? 부당한 거 오케이. 우리가 욕 먹는 거 오케이. 네. 근데 법적으로 죄야. 여기서 아마 승패가 갈릴 거다. 저는 자, 이게 그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의도는 불공정했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합병을 해가지고 특정 주주의 불이익을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합병되고 뭐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피해본 사람은 없다. 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지. 죄는 죄다. 죄는 죄다. 이렇게 봐야 죄, 되는 게 저는 일단. 근데 그건 양형상고 맞는데 네. 일단 유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거지. 그렇게 보고 사실. 상식적으로 공장 바닥에 뭐 데이터를 갖다 놨다 하고 천장에 뭐 올리고 누가 봐도 왜 2년 가까이나 기소하는데 걸렸을까를 국민들이 의문을 갖지. 솔직히 유죄라고 뭐 증거 뭐 해가지고 뭐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조잡한 논리들 때문에 뭐 무죄가 나올지 몰라도 심증적으로 국민적으로는 유죄라고 보는 게 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잖아요. 네. 최고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속셈이에요. 사실은 가장 반자본주의 세력이다 이재용이 사실은 자본주의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이게 굉장히 반시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빨갱이들이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이나 질서를 시장 교란 행위라고 네, 시장 교란 행위 때문에 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보면 이제 유명한 가문들은 전부 다 신탁을 하거나 뭐 재단을 만들거나 해서 경영권에서 빠지고 자산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계속 가는 거는 이건 약간 인도나 아랍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인도는 아예 상속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가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어느 쪽으로 우리 사회가 갈 거냐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삼성이 가지는 위치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주인이 없는 회사로 갔을 때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국민적으로 정부적으로 판단할 거면 국회든 대통령이든 나중에 사면권을 발동하든 뭐든 그런 문제로 풀어야지 이 사법정의와 관련 문제에서 이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좀 우리 마음에 들어요 김준우 어, 괜찮다. 변호사 끝내 좀 얘기를 하네. 옛날에 갈등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확실치 않았는데. 김준우 변호사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얘기를 짧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지금 김준우 변호사는 일단 본인 판단을 얘기한 거거든요. 김준우 변호사 내가 나 김준우가 보기엔 이건 자본시장 교란행위다라고 지금 본 건데 김준우 변호사는 그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삼성에서 이런 법적 논리를 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네. 변호사가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김준호 변호사가 했던 얘기 다 동의는 해. 동의는 해요. 정치적으로, 네, 정부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민 여론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던 건 다 오케이. 아까 제가 마이크 꺼져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왜 네, 이런 네. 상태가 삼성에서 발생했는지. 네, 네, 비방용으로 비방송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조직적인 문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재용 부회장 분명 문제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럼 이제 그거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때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나중에 증권회사 있으면서 자본시장법 본다고 봤는데 제 법리적 판단으로는 부당한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자본시장법 해석상 불법으로 유죄가 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용이랑 이름을 빼고 박지훈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무기징역입니다. 12년 내진 무기징역. 그냥 이재용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검찰 수사 심의를 하질 않나 거기서 손님이 나와서 모르겠다 하면서 막 아이락 하기질 않나 이상한 결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관련해서 문형표 기억하십니까? 홍완선. 네. 2년 6개월 형 받았어요. 자기들은 네, 네. 이재용이 무죄되는데 이 사람 왜 감옥 갑니까? 엉뚱하게 벌써 감옥 갔죠. 아까 바닥에 묻는 거 증거인멸 때문에 감옥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부정승계하려고 뇌물 줬던 게 다 지금 대법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이재용만 들어오면 갑자기 검찰 수사 심의를 하고 갑자기 유무죄가 논란이 되고 저기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제도 자체는 비판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그걸 쓴 거 뭐라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래요? 제도로 썼는데 그걸 뭐 재벌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건 그거 썼다 안 썼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썼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뭐라고 하면 저도 좀 쓸 겁니다. 안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 공판이거든요. 법리상의 다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공판과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상대가 안 돼서 그래요. 네. 변호인들은 지금 이주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 변호사 정말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수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판 가서 대등한 관계에서 붙으면 변호인들 왜 자꾸 밀리냐.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도 좀 그런 거고 공판팀은 축소가 되는데 이 변호사들은 계속 보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주영 부회장 더 할 거라고요. 어? 그러면 왜냐면 지금 제가 일부 변호사들하고 통화해 본 결과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랑 똑같은 논리로. 이거 시장 소송이지 불법 아니야. 아마 그쪽으로 막을 거예요. 변호인들이. 근데 검찰의 공판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추미애 장관이라면요. 이복현 부장 지방 안 보냈어요. 이거 특별공판팀장식 이걸 그러니까 경제형자부자 놔두고 윤석열 총장한테 그걸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공판 네가 챙겨.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이복현 부장을 지방 보냈어요. 물론 뭐 부부장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 사건을 제가 알기로 이복현 부장처럼 꿰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없습니다. 본인 얘기했죠. 제가 본인이 회계사 출신이에요. 네네네. 회계 문제, 자본시장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공판에 챙기게 경제형사 부장이 놔뒀어야 되는데 대전으로 보냈다. 왜 그랬을까? 뭘까? 그거하고 또 인사하고 또 연결을 또 지으십니까? 뭘까? 저도 네. 그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만약에 네.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이 수사가 네. 조금 그 힘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아, 그, 이걸 다 예상하고 그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그 검찰의 소위 칼제비들 네. 수사의 달인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네. 삼성은 항상 관대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칼을 제대로 안 쓴 거 아니야? 라는 검찰에 대한 오래된 저의 의심이 있고 또 그런 칼잡이 분들이 주요하게 또 삼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뭐 돌아보니, 검사장 출신도 있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 예, 그래서 자기한테 칼이 있구나. 왔는데 제대로 안 찌르거나 칼 살짝 무디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도 많았다. 그래서 검찰이 오히려 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방어를 충분히 변호인들이 해낼 수 있지만 네. 좀 제대로 공판 유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공소 유지는 나아가서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법원도 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판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에 대해서 아주 무딘 판결을 내린 법원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검찰만 그러나요? 법원도 그런데요. 뭐 그래. 그동안 이제 이게 사실 말보다 법리적인 다툼이 중심이 될 거예요. 이미 영장 기각서 그렇게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호화 변호인단을 보강을 뭐 호화 변호인단 자른 거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피의적 피고인의 권리인데. 근데 검찰이 이 공판팀의 이복현 부장 빼고 이런 흐름들이 글쎄 저는 진짜 법정에서 자신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네. 푸시라고요. 그래 요정도까지 오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또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아유. 오늘 길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바람에 세 분 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사 특공대 자 4부 말랑말랑한 작전 하나 펼쳐봅니다. 잠시만요.